자, 오늘 함께 하시는 시간은 국물 없는 기자회가 되겠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아니,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있는데 굳이 마스크를 쓰세요? 벗을까요? 아니, 벗읍시다. 아이고, 네. 뭐, 그렇게까지. 아니, 여기 침이 튀길 일도 없고 나는 3차를 맞았습니다. 아니, 3차 맞은 값을 해야지. 이게 뭐, 어? 아, 3차를 맞았는데도, 아, 죄송합니다. 무서워. 네. 네. 뭐, 제가. 넉넉히 볼 문제는 아닌데, 저희가 방역을 다 시스템을 네네. 준수하면서 하는 것이니까. 저도 3차를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네. 네, 그래요. 저도 진작에. 네. 여러분 다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일 없어요. 난 제가 하루 정도 팔이 뻐근한 걸로 끝났는데, 어떠셨어요? 아, 저는 사실 1차 때는 약간 두통이 왔고, 2차는 멀쩡했고, 3차는 근육통이 왔는데, 여기 한 이틀을 가긴 했습니다. 그래요? 3차가 좀 힘들었어요. 타격이 좀 오셨네요. 저도 잠깐 조금 팔이 뻐근한 정도였는데 뭐 1, 2, 3차 어디서도 힘든 바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저기 확진이 돼가지고 생활치료센터 들어갔을 때도 네. 하루 이틀 정도 내내 그때 저를 괴롭혔던 거는 이제 목에 이물감. 아. 이건 소화기계통이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거고. 근데 요즘에는 뭐 집에서 이렇게 재택 치료를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확진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자가진단. 아, 그래요. 되니까. 그러면 그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별도로 있어야죠. 근데 격리는 안 됩니다. 같이 네. 살더라도 이제 백신 접종을 3차까지 완료하셨다면 따로 격리는 안 되고. 돌아다녀도 네. 돼요. 네? 돌아다니더라고. 아, 그래? 네네.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밀접 접촉을 하면은 자가검사, PCR 검사를 아마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거예요. 네. 아, 그래. 너무 많이 풀어졌네. 그게 보니까 그 전에 델타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밑으로 내려온대요. 그럼 여기가 이제 곤란해지잖아요. 아하. 근데 오미크론은 요 밑으로 안 내려오고 여기서 끝난다는 거야. 여기서. 아, 그래요? 여기서. 아이고, 뭐, 약간 코로나.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많이 협력해 주시고 겨울 때가 좀 극심한데 뭐 봄, 여름 되면 이제 좀 옛날 바이러스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오늘 안규령 앵커도 함께 하기로 했는데 네. 지금 JM 투데이 방송이 또 같은 시간에 있나 봐요. 아, 네네. 네. 한 20분 정도 더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아닌가? 그래서 오늘 못 나오시고 내일 정치 생쇼에 모시기로 했고 아. 사실 오늘 게스트 한 분 더 모시기로 했었는데 네네. 명계남 배우신데 내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잖아요. 예. 부산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부득이 오늘 못 나오시게 됐어요. 12시 땡 하면 시작하는 그렇죠. 그런 일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아이고 선거운동 기간 생각납니다. 예비 후보가 아니라 본 후보가 돼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녔던 김용민 그때 당시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 스타트는 어디서 했습니까? 그때요. 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뭐 우리가 뭐 대선은 아니고 네. 총선이었고 뭐 어디서 첫 선거운동을 하느냐 그런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고 그냥 뭐 지하철역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이제 그 전날까지 이렇게 저 괴롭히던 예비 후보가 있었어요. 당으로부터 제가 공천을 받았는데 네네. 전략 공천을 받았죠. 야 정말 전례 없던 특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잖아요. 혼자만 진 정도가 아니라 뭐 무슨 다른 후보들도 영향을 미쳐서 낙선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뭐 아무리 돌아봐도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아니 그렇죠. 영향을 받았다면 제 주변 지역구나 이렇게 영향을 받아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헤아리지 못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하여간 그때 정말 분에 넘치게 제가 혜택을 입어서 전략 공천으로 이제 후보가 돼서 나왔는데 당의 공천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선거운동 전에 그 당시 민주통합당의 옷이 녹색하고 노란색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계속 인사하고 다니던 분이 있었어요. 예. 하도 그래서 수습이 안 되니까 박지원 원내대표가 오셔가지고 불복하는 후보하고 그 아들까지 왔더라고. 아들까지? 네, 와가지고 막 난동을 피우는데 딱 그냥 한마디로 눈빛으로 수습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가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이 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됐어요. 막 이 방송 들으신 분들 15번은 들었을 텐데 무슨 말씀이었냐면은 사람이 맞을 때가 있다. 그때 막말 파문도 있었거든. 맞을 때가 있는데 잘 맞아야 된다. 안 맞겠다고 피하다가 광대표가 나가는 수가 있다. 맞을 때 잘 맞아야 한다. 그러니까 맞을 상황에는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그러나 잘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어떤 후보가 생각이 나네요. 네, 맞을 때 잘 맞아야 된다. 네. 안 맞으려다가 뭐 그냥 계속 자빠지고 웃음거리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요. 오늘 또 할 얘기 많습니다. 언론계 이슈들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그 저기 윤석열 씨가 하여튼 허위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서는 뭐 문 닫을 정도의 그런 타격을 가하겠다 그랬어요. 사실 그
이 말을 들으니까 아 이거 갑자기 확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여권에서 움직일 때 네. 그때 언론 단체들이 다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건 언론 탄압 예고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하겠다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고의적 가짜 뉴스입니다. 무슨 그렇죠. 일반적인 오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가짜 뉴스인데. 고의적 가짜 뉴스는 말하자면 사실에 관한 것들에 대한 가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용민이가 룸사롱에 갔다 가지도 않았는데 이러면은 사실은 명백하게 처벌을 할 일이죠. 사실 확인을 제대로 안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는 거지. 그 사실 확인만 하면은 오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저 새끼 나쁜 새끼니까 틀림없이 저 짓거리를 했을 거야 하면서 쓴 기사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냐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윤석열이는 마음에 안 드는 기사들도 다 고의적 가짜뉴스로 만들어가지고 보내겠다는 그런 뜻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윤석열 후보가 이걸 이제 흔히 말해서 언론들은 열정열차라고 쓰는데 유튜브 참여하시는 분들은 족발열차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단순히 본인이 뭐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방안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제 묻는 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그 질문에 답이 왜 그게 나와요? 그렇죠. 답도 일단 엉뚱하게 답을 한 것 같아요. 어. 근데 저는 텍스트 발언만 놓고 보면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지지합니다. 그 발언만 놓고 보면. 아 그래요? 왜냐? 어. 봐봐요.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오. 사실은 언론이 만약에 진실을 왜곡한 기사를 썼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책임, 뭐 배상은 물론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언론중재법 개정안 아닙니까? 그렇군요. 네. 네. 그 다섯 배 물리겠다고 하는 거 막 반발해가지고 뭐 세 배다 뭐다 해가지고 난리 피웠잖아요. 지금은 뭐 그거 있으나만 한 법이 됐어요. 그렇죠. 논의하고 있는 것들 보면. 그런데 네. 거기서 윤석열 후보는 하나 더 나아갔어. 언론사 전체를 파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일로 내가 지지할 만한 발언을 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거죠. 저는 이 맥락을 자세히 뜯어봤거든요. 자,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의 예를 들면서 규모가 작은 언론사는 허위 기사로 회사가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가?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게 워딩이었어요. 뭐 파산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간다. 황천으로 간다. 그렇죠. 네. 골로 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제 전제를 하긴 했죠. 꼭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로 언론사와 기자가 보도를 할 때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해야 한다. 아,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왜 언론중재법에 반대냐? 그렇지. 왜 반대했어? 그것도 언론 탄압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반대했을걸? 그렇죠. 그 얘기를 다 하고 싶었던 것이고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사실 규모가 작은 언론사라는 이 부분을 예로 든 겁니다. 메이저 언론사.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큰 가타부터 얘기를 안 하는데 규모가 작은 언론사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규모가 작은 언론사에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검증 보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린공감TV, 서울의 소리, 그리고 옛날에 그 TV조선 기자였던 이진동 기자의 뉴스버스 이런 데서 규모가 작은 언론사에서 김건희 씨를 비롯한 윤석열 후보의 검증 보도를 묘하게도 해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어떤 그런 발언이 아니었을까. 아마나 그런 거지 뭐. 네. 지금 저 열린공감TV라든지 뉴스버스라든지 이런 데 지금 겨냥한 얘기예요. 그렇죠. 아마나 아닙니까? 네. 일반적인 얘기겠어요, 그게? 지금 불타있을 거야.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김건희가 오늘 나가서 언론 관련해서 얘기하면 꼭 얘기하라고. 그 새끼를 저기 오금이 떨리게. 응? 아,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 인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모든 판단 기준에는 자기의 비위가 있습니다. 자기 비위를 건드리면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뭐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네.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2000년에 극동방송 김정한 목사한테 잘리고 나서 사실상 잘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우리 사회의 보수의 민낯 그리고 노동의 위태로운 현실 그걸 직시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장들한테 들이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이런 보수하고의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다 이제 그 경험의 소산인데 이 인간들은 이제 개인의 이익 추구 여기에 그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지금 그 언론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는 죽여버릴 마음으로 좀 얘기했을 것이다 틀림없이. 사실 네. 김건희 녹취록에서도 김건희 씨가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소리 기자한테 청와대 정권 잡으면은 뭐 땅땅땅. 그 맥락하고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이 족발 열차에서 이 얘기를 Q&A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확실하게 언론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 때 방송을 장악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상당한 어떤 그런 압박이 가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사실 그 시스템이나 구조는 자기한테 최적화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어느 언론이 윤석열을 안 봐줍니까? 한겨레 경향마저도 봐주고 있는 판인데 경향신문 내부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이번 대선 관련해서 이지고잉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대선 국면에서 돋보이는 기사를 통해 한번 좀 이 회사의 이미지도 살리고 또 떨어져 나간 독자들도 다시 회복하고 그럴 마음이 없대. 얘기 들어보니까. 왜? 글쎄 윤석열이 된다는 전제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괜히 저 회사가 지금도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괜히 들이받았다가 윤석열한테 들이받았다가 뭐 아주 근간이 허물어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고 그러니까 독자가 사라진 언론의 아주 전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윤석열 후보의 이 언론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역대 대선 후보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라는 걸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앞뒤가 맞지 않는 아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사실상 찬성을 해야 되는데 네.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게 그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면 아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이미 언론 자유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뭐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고 근데 중간 중간에 내놓는 이런 발언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우려될 만한 발언들이 많거든요.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저는 거의 역대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 가운데. 사실 이명박 박근혜 씨보다 더 우려스럽게 보고 있거든요. 뭐 프레스 프렌들리 할 것이다. 아 그렇죠. MB를 말로는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장악을 했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더 우려스러운 대목이 한둘이 아닌데 의외로 언론계가 매우 조용합니다. 아니 그 언론사를 뭐 이제 파산시키겠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조용해요. 사설을 쓴 언론이 한겨레하고 몇 군데 없어요. 문화일보밖에 없어요. 네. 문화일보도 썼어요. 문화일보 썼어요. 문화일보 뭐라고 썼어요? 네? 잘못했다고. 윤석열 위험하다고. 위험하다고. 아, 그래. 야, 이거 문화일보가 웬일이야? 아니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도 내가 봤을 때 흔히 말하는 적폐 수사 발언이라든가 중앙일보 인터뷰 이런 거에 대해서 조선동화가 깠단 말이에요. 네, 동아일보는 그거 깠죠. 엄청 세게 까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들이 이게 확실하게 지금 지지율 하락세를 가중시킨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걸 비판하는 사설을 썼던데 중요한 거는 사실 문화일보보다 더 세게 나가야 될 때가 어딥니까? 언론계 현업단체들이죠. 그렇죠. 네. 뭐 했어? 그 인간들. 오,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매우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그래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정말 언론 관련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인터뷰하는 언론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MB는 뭐 프레스 프렌들리라고 뭐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박근혜도 이제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에 그래도 좀 언론사를 돌면서 굳이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막 그 언론사를 돌면서 막 인사도 하고 기자들하고 좀 접촉면을 좀 가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자신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는 언론이든 뭐 그렇지 않은 언론이든 일단 후보니까 후보는 좀 다들 이제 포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자기랑 인터뷰하는 데로만 인터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자기가 인터뷰를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특정 언론은 계속해서 인터뷰 요청을 넣고 있는데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 언론관 자체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고요. 그 적폐수사 발언하고 한동훈 중앙지검장 얘기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나왔잖아요. 네. 저는 매체 골라가면서 인터뷰하다가 발생한 대형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겨레나 최소한 뭐 MBC라든가 이런 쪽에서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하는 식으로 윤석열 후보가 인터뷰를 했다고 칩시다. 굉장히 약간 좀 긴장했을 거예요, 서로. 질문을 하는 매체 쪽이건 기자 쪽이건 아니면 대답을 하는 윤석열 후보 쪽이건 서로 긴장하면서 Q&A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어요?
중앙일보랑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인터뷰하는 매체도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매체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감이라든가 뭐 이런 게 최근에 뭐 윤석열 후보라든가 국민의힘 분위기가 거의 뭐 대선 다 됐다는 당선됐다라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들이 저는 중앙일보 인터뷰 이 내용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후보 입을 통해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흔히 말해서 부연 설명이 있다거나 캠프 차원에서 아니면 그 부분은 조금 좀 해달라 이런 식의 이게 없이 그냥 워딩이 그대로 나갔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지금 오만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참 언론들이 이번 대선에서 보였던 행태는 정말 기념비적입니다. 연잡은 글로 한번 엮어볼까도 싶어요. 완전히 플레이어로 뛰었던 이 언론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론에 대해서 시민들이 뜨겁게 응원하고 또 뭐 소비를 하고 그랬다면 이러진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떠나버린 언론은 이렇게 막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언론이 기대를 언덕을 찾는 것도 참 우스운 일이긴 한데 기대를 언덕이 있어야지 그 이렇게 큰 조직체를 1인당 몇백씩 월급을 줘야 되는 구조인데 그렇죠.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독자는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힘 여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 권력일 수도 있고 자본 권력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 들어서서 만약에 민주정부가 또 이어진다면은 그런 언론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적대적인 그런 태도가 있었다면은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언론 개혁을 좀 견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우리 시민들의 문제제기나 또 언론에 대한 감시는 숭고하고 훌륭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은 정치권이 할 일은 또 따로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싶어요. 특히 그 사실 불편하면 데스크나 그 상부, 사주하고 싸워야 되는데 맞아요. 이 주니어급들이 정권을 너무 싫어하니까 이게 참 난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그들 앞에서 굴복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 선거 때는 나하고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도 다 우군으로 만들잖아요. 적어도 주니어급 기자들은 또 한편으로 만드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은 기사 쓰면 막 박수치고 또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그런 노력들이 좀 기울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워낙 언론들이 신뢰를 잃어가지고 마음이 많이 떠나버렸는데 다음 정부 때는 좀 언론 전략. 물론 당연히 언론 개혁도 해야 되겠지만 페널티만 주는 언론 개혁이 아니라 인센티브도 주고 또 응원도 해주는 그런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지금 언론사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바람직하고 또 바른 길을 걷는 기자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남는 맞아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여러분들이 비난하는 그런 놈들만 남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을 잡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아니 언론을 개혁한다고 칩시다. 근데 남아있는 애들이 다 그 모양 그 꼴이고 똥물이라면 무슨 좋은 컨텐츠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언론 개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양질의 기사 내라고 언론 개혁하는 거 아니에요? 다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해서 언론 개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언스만도 경기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 좋아하세요 좋아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자,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민동기 기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것도 일단 포함이 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우클럽 4자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2월 17일 날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보도가 떴는데 윤석열 후보가 불참하겠다라고 해서 관우클럽 초청 주관 네. 4자 토론회가 일단 무산이 됐거든요. 예.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우클럽에 대해서 일단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관우클럽이 초청하는 이런 토론회 기본적으로 일단 4자 토론을 한다고 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야당의 후보가 불참한다고 해서 이게 무산이 됐거든요. 그럼 관우클럽에서 이거를 그냥 아, 예 하고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야 될 그런 상황인가? 김종배 형처럼 예? 하고 넘어가 오해하실라 또 종배 형이 항의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 통보를 했잖아요. 통보를 했으면 관우클럽에서 강력하게 뭔가 페널티를 주든가 뭔가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전혀 작동이 안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관우클럽이 초청하는 이런 오늘 심상정 이 국물 없는 기자회 하고 있는 방송하고 있는 오늘도 네. 심상정 후보가
간호클럽 소송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선 후보들을 불러내잖아요. 중견인 언론 토론회라고 해가지고 꼭 이런 토론회를 응해야 되는가. 왜냐?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 초청 토론회를 제가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토론회를 빙자한 사실상의 정치 공세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 보면은 패널로 참여하는 이런, 물론 이제 한겨레 기자도 참여하긴 합니다. 그런 매체 기자들도. 하지만은 주로 보수적인 어떤 그런 흔히 말하는 기성언론 논설 연극들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사실상 안철수 후보를 불러다 놓고 한 20, 30분을 계속 단일화 관련 질문만 했고, 그 단일화와 관련해서도 단일화를 마치 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는 듯한 모양새였거든요. 오죽했으면 안철수 후보가 이 귀중한 시간을 갖다가 왜 자꾸 단일화 관련 이런 질문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정도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관훈클럽 초청 이런 대선 후보 토론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때다. 더더군다나 4자 토론을 하기로 했으면서도 후보 한 명이 거부한다고 해서 이게 자체가 무산되는. 그리고 개별 후보 토론회를 초청해가지고 이게 토론회인지 아니면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건지 구분도 잘 안 가는 이런 토론회를 중견 언론이 뭐 역사성 있고 뭐 이런 토론회라고 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토론회를 봐야 되느냐. 저는 정말로 이거 편파적인 토론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만들었던 게 관훈 나이트클럽. 매기려고 했던 거. 갑자기 또. 관훈클럽에 대항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런 관훈클럽의 언론인들의 이 기득권 문화 이런 거 안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관훈 라이트클럽도 해봤고 관훈 나이트클럽도 해봤습니다. 결국에 국물 없는 기자회까지 오긴 했습니다. 이거 곤란하다. 제가 봤을 때 이건 토론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실상에 기성 언론들이 본인들의 입맛에 좀 안 맞는 후보들을 데려다가 족치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기성 언론들은 씨알도 안 먹히겠지만. 아, 근데 나는 좀 이런 매체들 있지 않습니까? 기자협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건 하지 말자. 혹은 이런 식으로 운영할 바에는 뭔가 다른 어떤 전면적인 쇄신을 요한다라는 식으로. 아까 저 김영 PD가 좋은 얘기 했지 않습니까? 언론계요. 좋다. 페널티만 주지 말고 당근 책도 위인을 하자. 마찬가지로 헌업 언론인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당근 책도 유인을 할 거 아닙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관훈클럽 토론회를 볼 때마다 나는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왜냐? 너무 빡쳐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빡치기도 하고 사실 재미도 별로 없어요. 거의 아니, 좀... 그 언론인들 통계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주로 어디 사는지. 아, 그렇죠. 관훈클럽에 소속돼 있는 중견 언론인들의 한 절반 정도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뉴스타파에서 취재를 했는데 강남 3구. 더더군다나 굉장히 비싼 아파트. 진짜 정확한 기사를 보게 되면은 관훈클럽 2017년 회원 수첩에는 전현직 1,054명의 명부가 나와 있는데 자택 주소가 적힌 기자들이 949명. 뭐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중에 700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700명 중에 305명, 43.6%가 강남 3구에 밀집 거주했다는 것이죠. 이거 보면은 뭐 그들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지는 뭐 담당이 할 수 있고요. 또 사실 뭐 관심사가 뻔하잖아요. 관훈클럽에. 또 주목되는 게 서울 지역 아파트 소유자 가운데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 소유자도 45%에 달했고. 상당하네요. 이들 대부분은 강남 3구에 거주했고. 그러니까 보유세 증세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당연히 또 이제 강남 재건축 지역에 거주하는 언론사 간부들의 사적 이해관계가 보도 논조에 작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요. 뭐 토론회 하려고 딱 불러놨으면은 언론인들이 질문을 한다면 이제 시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인 걸 텐데. 시민들의 궁금한 게 전혀 없어요. 아니 보면 굉장히 좀 정치공학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뭐랄까, 하여튼 인텔리랍시고 모인 사람들이 자기만족을 위해 하는 프로그램들. 그렇지. 맞아요. 딱 그 정도 수준? 그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면은 뭐하러 조직이 유지가 되며, 그냥 뭐, 한국 사회에 뭐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만 대변을 할 거면은, 저게 언론의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 저, 아리수. 한강에서 취수돼서 정수한 아리수는 그 상태로 웬만한 생수보다도 깨끗하다고 합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근데 이게 우리 집에, 수돗물로 오기까지는 수많은 그 상수도 관로를 통해서 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개중에는 녹이 쓴 것도 있을 것이고 있죠? 녹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그 어디서 어떻게 수도가 이어가는지 모른다는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이제 대한민국 지하에 뭐가 묻혔는지를 모른다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내가 들어봤어요. 그 예전 노태우 정부 때 국무총리였던 이용구 씨 말이 뭐 진짜 서울 맨홀에다가 폭탄 넣으면은 이게 진짜 대한민국은 아작이 난다. 그런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아니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북극대에 또 큰 사고 보면은 통신선로 지하에서.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저기 고향에서는 그 뜨거운 물. 네. 어? 지역 난방 온수가 온수가 또 터져가지고 막 물바다가 되고 겨울에. 그렇죠. 그랬던 일도 있었죠.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관훈클럽 얘기하다가. 관훈클럽의 이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어두운 면을 비추고 보다 나은 세상으로 인도하는 책무가 있는데 그 사람들 자체가 낡은 관로가 돼버렸다. 그래서 깨끗한 물도 이 사람들 거치면은 녹물이 돼서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 관훈클럽 자체가 기득권 단체예요. 그러니까 그 기득권 단체가 대선 후보를 불러서 후보를 검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시각이라든가 검증의 수위가 철저하게 기득권적인 어떤 그런 시선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더 이상 저는 이 언론 현업인 단체들이 용인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더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후보가 사저 토론 일정 때문에 참석 못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아니 그 정도 되면은 그러면 제끼고 우리는 3자 턴으로 가겠다. 다른 세 명 후보들이 동일하면 이 정도 배포도 없습니까? 저는 그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토론회를 거부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좀 오만하다라는 비판이 쏟아질 네. 법도 한데. 네, 조용해요. 네. 관우클럽도 너무 그냥 별다른 그거 없이 그냥 무산. 보도가 다 무산으로 나왔어, 그냥. 이렇게 뭐 후보들을 왜 불렀을까? 그럴까요? 굳이. 아니, 이렇게 검증받기 싫어하는 후보 보십시오. 저는 윤석열 씨 그 태도 때문에 망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사실 토론 못 해도 됩니다. 토론회에서 토론 못 한다고 국민들이 야박한다고 주잖아요. 네. 어느 국민이 토론 나가가지고 그렇게 말 잘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 민상 토론 기억하십니까? 민상 토론. 민상 토론? 아, 개코스트. 네. 아, 박영진 씨가 네. 사회를 보고 그 앞에 유민상 씨하고 또 한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자, 이제 두 분 격렬하게 토론하십시오 하면서 짱! 소리가 나는데 둘이 토론을 해봤어야지. 또 말 잘못하면 잡혀가는 그런 박근혜 시대인데. 아, 그거 보면서 대개 우리 국민들은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아는 분야에 있어서 준비가 돼서 나가가지고 토론을 해도 해야 그렇죠. 되는데 토론 못하는 사람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이 있다고요. 오히려 공세를 펼치는 후보에 대한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경우도 많죠. 그래요. 그 하여튼 뭐 이런 토론에서 정말 열심히 성실히 어쨌든 몰라도 아는 만큼 얘기하고 모르면 정말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그렇죠.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대통령 후보로서 마땅히 공개 검증하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아예 안 하겠다? 아예 안 하면은 토론해가지고 낭패보는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 이 인간은 정말 날로 먹으려고 하는구나. 근데 17일에 4자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걸 급작스럽게 일정을 이유로 취소한 데는 지금 너무 많은 악재가 터진 것 같아요. 일단 폭발 열차 그거 터졌죠. 그다음에 신천지 그 문제도 불거졌죠. 네. 그다음에 계속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정부 적폐 발언. 적폐 네. 발언 이외에 제대로 수습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계속 지금 터지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건 자체에 터지는 것도 문제인데 그걸 수습하고 해명하는 게 더 문제를 키우고 있거든요. 지금 언론관도 내가 봤을 때 분명히 관훈토론에서는 이 문제 나올 겁니다. 방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이건 회피를 한 것 같거든요. 더 문제를 삼아야지, 더. 근데 조용합니다. 그렇죠. 선거운동 시작해서 바쁜 몰랐어요? 처음에 섭외할 때? 아니 그러니까 이미 일정 같은 거를 다 세팅하고 더더군다나 오늘 자정 땡부터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2월 17일 날 이미 4자 토론이 잡혔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까지 다 세팅이 돼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갑자기 뺐다? 이건 누가 봐도 토론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지금 상황이 불리하니까. 그래요. 하여간 참 이런 거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더라도 이렇게까지 국민들을 무시하고 괄사하는 놈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희망이란 건 없다는 거 이건 좀 자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뭐 오늘 김용민 이사장이 예. 굉장히 좀 인어피스 이런 태도로 멘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오늘 굉장히 좀 정제되고 그렇지
왜 그러냐면은 네. 오늘 저 광고는 주방기구인데 정상근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나 이거 뽑으면 방송 끝나. 유튜브에서 칼 보이면 안 돼요. 오, 씨, 칼이네. 오, 칼이었어 칼. 오. 유튜브에서 이거 보이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 근데 정말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론 현실을 보면서 너무 암담하잖아. 암담합니다. 뭐 대체 솔직히. 이런 내로남불 이중잣대가 또 있나.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는데 언론인들이 왜 이러나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에라이 나쁜 기레기 새끼들 이러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 어떻게든 좀 언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뭐 그 노력한들 저들이 돈이 안 되는 우리한테 뭐 곁눈질이나 하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정의로운 기자에 대해서는 보상해준다. 이런 정도가 있어야 지금 그런 언론계에 괜찮은 기자들이 잔류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너무 많이들 그만두니까 내가 참 속상합니다. 야, 네가 왜 그만두냐. 지금 네 회사에서 또아리 틀고 있는 저 쓰레기들이 그만둬야지 왜 네가 그만두니. 근데 사실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긴 해요. 정신이 제대로 박힌 선수라면 약간 좀 갑갑할 겁니다. 네. 그리고 김용민이가 쫄은 거 보니까 선거가 불안하다. IBS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뭘 쫄아요, 쫄기는. 용민 형이 쫄은 거는 선거가 불안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이 방송을 끝낼까 봐. 예, 이것 때문에. 이거 때문이야. 이걸 빼면은 방송 그대로 끝. 아니 근데 채널 끝. 정상근 기자 저기 있지만 김용민 이사장 옆에 여기 있어요. 프라이팬이 있어요. 예. 이거 좀 달고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바로 모순입니다. 모순. 예. 네. 그래. 모순. 아, 모순. 순은 이제 방패순자. 아 그러네. 예. 아 맞아요. 예. 이게 이제 순이고 순. 저게 모가 되겠습니다. 네. 예. 아 그래요. 그러면은 광고 하고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라이팬부터 가겠습니다. 해피콜의 오! 글레르 프라이팬 IH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프라이팬 브랜드 해피콜 정품을 정말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해피콜이 대한민국 최고인 이유. 프라이팬 하나를 만들어도 순도 97% 이상의 최고급 편제, 천연광물 소재 코팅, 3번 이상의 코팅 과정과 5번의 세척 공정을 포함해서 총 39단계의 생산 공정을 거치는 엄격한 품질 관리 때문입니다. 고기를 한두 번 잘못 구우면은 검게 흐르고 폭망합니다. 폭망하는 프라이팬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프라이팬은 진짜 계란후라이 할 때 정말 괴롭죠. 이거 안 떠져가지고. 이 해피콜이라는 거를 굉장히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생각했는데 지금 저희 집에서 쓰는. 그래요? 오, 그래요. 자, 김용민 닷컴에 입점한 해피콜 끌레르 프라이팬은 일명 다이아몬드 프라이팬으로도 불립니다. 고가의 진짜 다이아몬드 가루를 넣은 고품질의 논스틱 코팅으로 재료가 늘어붙을 걱정이 없고요. 어떠한 조리 환경에서도 강력하고 오래갑니다. 가스레인지뿐 아니라 인덕션에서도 탁월합니다. 인덕션 많이 쓰시죠? 가스레인지보다도. 네. 바닥에 부착된 IH 디스크가 인덕션의 화력을 빠르게 전달하고 우수한 열 보존력으로 요리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또한 도자기 원료인 세라믹 외장으로 고온에서도 유해물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세척도 아주 간편합니다. 아하. 이 유명 제품이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가격이겠죠. 죄송하지만 워낙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가격 노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비교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무료 배송으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준비된 수량이 소진되면 조기 품절이 될 수 있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가격으로 이 해피콜 끌레르 프라이팬 IH를 구입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김용민닷컴에서 많은 구매 바랍니다. 네.